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후회가 없고 그냥 형들한테도 되게 고맙고 안 떨어지는 방법이 없나요? 네. 4차 데뷔 미션 오늘의 최종 탈락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탈락자는 이번 무대가 솔직히 제일 자신 없던 무대이지 않았나. 떨어지면 진짜 앞길이 막막하네. 최종 탈락자는 되게 마음을 많이 비웠던 것 같아요. 네. 내가 구둥인데 이번엔 나나해. 나겠다. 내가 왜 자꾸 불쌍해지는 것 같지? 뭔가 계속 고독해지는 것 같은 느낌. 윤호야 고생 많았어. 윤호야 고생 많았어. 그냥 뭔가 데뷔를 못해서 아쉽기보다는 이런 이렇게 정든 사람들하고 떠나보내는 게 좀 많이 아쉽고요. 아, 되게 많이 아쉽네요. 아니 이거 잘 알아둬야 돼. 전 20살이야 아직. 형들보다 아직 어리다고. 이름은 노윤호이고요. 19살입니다. 윤호군은 지금 연습생들에게는 약간 연습생의 조상, 시조새 같은 친구죠. 내가 연습생이다 진짜 이런 느낌으로 연습만 했었었어요 원래 윤호가. 하나에 빠지면은 진짜 그것만 하는 스타일. 밤을 새가면서까지. 진짜 랩을 정말 더 열심히 해서 음악적으로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실 꿈은 계속 가는 건가요? 당연하죠. 어떻게 10대를 다 마쳤는데 어떻게 이거를 그만두겠어요.
범퍼카 범퍼카. 남자는 이렇게 빠꾸 빠꾸. 어, 오케이 오세요. 했어요. 신나긴 했는데 무슨 꿈 꾸니까 너무 멋있어요. 그렇게 호로크락하게 뭐 보내주진 않을 겁니다. 끝이 있는 거니까 이제 마지막이고 순위 상관없이 모든 걸 쏟아 부어야겠구나. 7명 딱 봤을 때 약간 65%는 나한테 이제 좀 생겼다, 힘이 이렇게 느꼈어요. 만약 제가 만약 7명이 데뷔 멤버 안에 들었다고 쳐도 기분 좋게는 못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 자리에는 분명히 그 탈락자가 있는 거니까. 내가 데뷔해야 하는 나여야만 좀 비참하긴 하지만 나이도 제일 많고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기회가 없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랩이고 지금 여기에서 뒷걸음질 치기에는 너무 멀리 왔어요. 데뷔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있어요. 저희 엄마. 엄마 뭔가 노멀 씨를 하는 내내 엄마가 밥을 잘 드시는지 나도 샵건처럼 내 레벨 엄마를 외치고 싶었지만 그냥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그거는 외칠게. 그게 더 멋있는 것 같아. 아무튼 사랑해. 저는 꼭 데뷔해야 되는 게 그냥 이건 억지지만 그냥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엄마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렸어요. 엄마 빚 갚아야 돼요. 몇 번이나 그랬어요. 오지 말라고 울면서 막 엄마 얘기했어요. 또 막 부도났다고 그러면서 빨간 딱지 있는데 못 보여주겠다고 나한테 막 그런 얘기 하는데 뭔가 내가 빨리 데뷔 못하는 게 맨날 속상하고 짜증나고 막 그랬어요. 엄청 엄마가 냉장고 앞에 맨날 이상하게
앞에 앉아있더라고요. 맨날 거기 앞에서 집이 좁으니까 움직일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맨날 그 사람 중에 앉아있어요. 엄마 할 것만 하고. 아 모르겠어요. 그냥 엄청 데뷔하고 싶어요. 데뷔해서 성공하고 싶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멤버는 바로